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가 설명을 해봐라, 어? 약 팔아도 되는 동네가 있냐, 없냐. 딱 50.1km만 매달아서 대륙으로 보내드릴게. 넌 그냥 깡패 새끼야, 어? 깡패 성공했네. 그냥 깡패가 아니고 임마, 멋진 깡패. 훈아, 내일부터 형 따라다니면서 일 좀 배워라. 금방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여기,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남자 훈이. 너 돈 필요하냐? 노름판 뒷돈 대주는 새끼 연락처가 왜 필요한데? 훈이는 받을 돈이 있어 조직의 보스 준기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대가로 일을 도와주면서 독립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형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어? 아이고 짜! 아이고 하지매 이게 봐달란다고 됩니까 이게? 지랄들이란 씨발 새끼. 훈이는 출소하자마자 또 사고를 치게 되고 지배가 있던가 지랄들한테 보고만 있을까 깽값 500에 합의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놈아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깽값을 물어주며 큰일 없이 넘기게 되죠 배고프다고 좀 다음날 훈이 어머니의 식당 단골이자 가장인 여자 정원 은숙씨 이게 다 뭐야? 그냥 놔둬 일 벌리지 말고 정화는 알바하러 가는 길에 들릴 만큼 이곳이 좋았죠 반토막 너 남자친구들 있냐? 근데 내가 왜 반토막인데?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것 이것도 반토막 속은 꽉 찼거든요? 그리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기 나 아무나 돈 막 빌려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죠? 내가 뽀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대기는 도박장도 같이 운영했는데 내가 도박판에서 다른 놈을 못 봤다 하필 돈이 필요한 정화의 친동생 민상이 손을 대버렸고 각서까지 쓰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생인데 마! 담배 꺼! 그리고 대기는 도박장 주변에 건물을 하나 지을 만큼 사업을 또 벌리고 있었는데요. 누구? 훈이가 출소한지 모르고 보자마자 튀게 되죠. 그러나 빡친 훈이에게 선빵을 맞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싸우고 봐야 했죠. 사실 훈이가 받을 돈은 대기가 사기친 돈이었고 이 때문에 둘이 다시 만난 재회가 화끈했던 거였죠. 빵에서 그 돈 어떻게 모았는데 이 개새끼야. 죽게 죽으라고 씨발. 훈이는 기어코 확답을 받게 됩니다. 내 돈 모조리 다 갚을 때까지 찾아올게. 집에 가는 길에 고기가 땡긴 훈이. 삶이 없어. 충분. 훈이는 빠른 충전이 필요했죠. 다음날 훈이의 집. 훈이는 고기 냄새에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사온 삼겹살을 엄마 혼자 먹고 있는 모습에 늦기 전에 빨리 먹어야 했죠. 이슬 없어. 훈이의 모습? 훈이가죠. 같은 시간 정화가 일하는 카페. 안녕하세요. 아리스타입니다. 대기의 부하가 찾아오고 잠시만요 민상이 각서를 쓴 만큼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별일 없이 가던 그때 정화에게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씨발 진짜 정화의 집주인과 민상 불쌍해서 봐줬더니 야 이 새끼야 정화가 없는 사이 시비가 붙었고 그동안 민니는 월세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방패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잘 지내왔지만 월세 몇 달 밀렸다고 나가라 그러겠냐?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 내가 뻔히 아니까 그동안 봐준 거 아니냐고 이번엔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아니, 오게 됩니다 팀장님 여기 보호관찰 대상자 명단이요 아 여기 발령대기 오는 선배님들 비리경찰 영태 그냥 선배라고 불러요 그게 편하네 감찰관애들 선배님 차명 계좌까지 부착한 것 같아요. 야, 나 혼자 먹었어? 내가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독박 쓰고서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야! 영태는 징계를 받은 상태지만 돈에 대한 야망은 멈출 수 없었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죠. 계약금 4억에 잔금 1억, 8:2. 아, 평소대로 그냥 6:4 정도로 하시는... 내가 파리에 병신다. 영태와 대기는 한몫 챙기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었고 아이템은 약이었는데 그 스폰서 제대로 잡았으니까 퇴직금이나 생각하고 일처리 잘해봐 이 약을 팔기 위해선 준기의 조직이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쇼! 아우 젖같은 새끼 영태는 준기를 제거하기 위해 던지게 할 사람을 대기에게 시켰고 대기는 마침 적당한 사람이 생각났죠 아! 부와!
아프. 비스비스 쓰면 몸이라도 떼어야지. 백이가 선택한 사람은 각서 쓴 민상. 어차피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했고. 돈 빌려간다는 차용증이라는 거야. 니네 도망갔잖아. 아, 니네 누나는 그 술집에 갖다 팔 거야. 뭘로 원금 해결하고. 근데 이게 이자가 문제다. 그대도 바꿔. 보증금만 돌려줘.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심부름 하나 시키면서 퉁치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다. 대신 딱 3년만 들어갔다 나오자. 민상아, 인생 한 방이잖아. 졸지의 민상은 준기를 제거할 선수로 선택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화는 동생 생각에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는 전화에 그냥 친구들이랑 놀겠거니 넘기게 되고, 민상은 열심히 일하는 누나의 모습에 안녕하세요, 아리스타입니다.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출을 결심하게 되죠. 어디서 이 새끼? 야, 개새끼야! 훈이는 대기를 따라 수금을 하게 되고 받는 돈마다 족족 다 받게 되는데, 이렇게 며칠만 뛰면 원금은 충분히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웬일이래? 같은 시간 정화는 대화 상대가 필요해. 자, 이사 간다? 동생이랑 둘이 산다 그랬냐? 갈 데 없으면 말해. 빈방 있으니까. 훈이 어머니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죠.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동생을 찾아 나선 정화. 야, 전민사! 너 누나 전화 자꾸 씹을래? 정화는 뒤늦게 언니,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언니한테 말 안 했구나. 민상이 관뒀어요. 집에 일 있다고. 나 또 죽었다. 잘생긴 오빠가 저기 있어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네.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훈이. 민상아! 내 동생 어딨어? 훈이는 갑자기 찾아온 정화에게 반하고. 아니, 민상이가 누구야? 위치 추적으로 도박장을 확신한 정화가 경찰에 신고하던 그때. 야, 이게 뭐야 이거? 네, 경찰입니다.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 싶은 훈이가 상황을 일단락시키죠. 왜? 불쌍해? 대기에게 민상의 상황을 들은 훈이는 정화를 더 보호해주고 싶어서 일단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정화. 정화는 낯선 집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죠. 은숙 씨? 나와, 밥 먹게. 응? 아들이 있었단 걸 몰랐던 정화. 사람 인연 여지경이라더만 이런 인연도 다 있네. 그만 처먹고 안 꺼져? 정화는 안심이 됐죠. 있거나 처먹고 먼저 말해. 한편 조직 보스 준기는 아, 치워라, 치워. 자신이 하던 일을 영태가 가로채려는 것 같자 만남이 필요했고, 이 구역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가 설명을 해봐라. 어? 약 팔아도 되는 동네가 있냐 없냐. 딱 50.1km만 매달아서 대륙으로 보내드릴게. 넌 그냥 깡패 새끼야. 어? 영태가 큰돈을 먹겠다는 의지가 보이자 한 번 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주게 되죠. 네 유서에는 말이야, 장기는 꺼내서 기증하고 껍데기는 대학 연구용 교재로 사용되길 원한다. 야망이 큰 영태는 절대 물러설 생각 없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보관하고 있을게.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던지기 오더를 받은 대기. 너한테 무슨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 시킨 대로 민상을 준비했고. 빨리 챙겨. 민상도 빛과 퉁치는 걸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가니. 아우야. 아니, 내왔어. 내가 간다니까. 했잖아, 내가. 안 왔잖아, 이씨. 계속해서 수금을 같이 온 훈이. 푸라고 날짜줘. 아이고. 훈이는 잠시 바람을 쐬러 따로 움직이는데. 아저씨! 우리 엄마 죽어요. 딱이에요. 어떤 아이를 통해 부부싸움 현장에 끌려오게 되고, 생각지 못한 싸움에 휘말려 중재를 해줘야 했죠. 먹고, 이씨. 우리 오빠 때리지 마! 어이없게 또 깽값이 나갑니다. 야, 반토마! 다 입었어? 이곳에서 아이씨. 다시 시작하고 싶은 정화. 뭐가 이렇게 없냐? 성희롱으로 확 고소한다? 없는 걸 없다 그러지 그러면. 있다 그러냐? 정화는 딸처럼 생각해주는 훈이 어머니의 은혜가 감사했고. 안 가냐? 그 돈 찾기 전엔 안 가? 네가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어렵지만 다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장비를 준비하는 대기. 저 저번에 부탁하신 그 던지기 할 새끼 준비됐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아가리를 틀어? 네가 형사야? 대기는 민상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 약품을 준비하죠. 그날 밤. 그 인간 때문이야? 무슨 말버릇이야 너. 내가 틀린 말했어? 그 사람 원래 없는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민상은 정화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 나쁜 새끼야. 왜 안 들어왔는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죠. 다음날 훈이는 일손을 도왔고. 또 사줄 테니까 신고 다니라니까. 엄마 심부름을 하나 하게 되죠. 이거 좀 응? 반토막 정화한테 좀 갖다 줘.
어딘지 알고. 여기 언덕 아래 삼거리 그 첫 번째 집. 경찰에게 끌려가는 민상. 제가 저번에 말했던 그 민상은 예정된 일이라 덤덤했지만 정화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었고 훈이는 정화에게 가다가 경찰과 대기가 같이 있는 것을 보자 뭔가 수상했죠. 너 뭐냐? 정화 동생을 보자 더 확실해졌고 어떤 일인지 빨리 알아내야 했죠. 몇 번만 폭탄 거 돼지면 더 좋고. 영태는 민상에게 장비를 건네주고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순살 생각 말고. 민상은 누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는 게 지랄이라 족같아 족같아 씨발. 엄마한테 가 있어. 영태 모르게 훈이 엄마 집에 몰래 들어온 대기. 대기는 만에 하나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도박장에서의 관계보다 약을 했다는 것으로 위장하는데 갑자기 훈이 엄마가 들어오게 되죠. 언제 왔어? 대기는 순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준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복하던 민상. 민상은 거침없이 준기에게 돌진하죠. 대기는 그냥 튀려다 훈이 엄마에게 잡히게 되고 칼을 든 훈이 엄마를 상대로 최대한 피해 없이 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훈이 엄마가 죽게 됩니다. 같은 시간 작전을 하지 못한 민상. 민상은 아무리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준기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됩니다. 뭐냐? 잠시 후 훈이는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에 놀라고 많은 피를 보자 병원으로 달리게 됩니다.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 불안한 대기는 튀기로 하고 훈이와 정화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사망하셨습니다. 영태는 사실 대기의 뒤를 밟았고 필요가 없어지자 삭제시키죠. 슬픔에 잠긴 훈이는 준기를 통해 영태와 대기가 꾸민 일을 알게 되고 정화도 민상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나 내가 미안해. 영태를 가만둘 수 없는 준기. 폐건물 뒤쪽 동선만 체크해. 접선 장소만 알아봐. 준기는 직접 처리하겠다는 훈이를 보내게 되고 훈이는 접선 장소로 가던 중 대기의 모습을 확인하죠. 준기 조직은 빠르게 영태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 차량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끝내려고 결심하죠. 위치 방금 보냈다. 거래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영태. 영태는 늦어지는 시간에 전화를 해보는데 선장 어디야? 뭔가 수상함을 캐치하죠. 뭐? 아니지. 훈이는 각을 잡은 뒤 바로 영태에게 돌진하고 영태는 가까스로 내리면서 서로는 복수와 돈을 위한 최후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형사답게 선빵을 성공한 영태. 그러나 훈이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대가로 절대 살려서 보내줄 수 없었죠. 준기 역시 경고를 줬지만 강행한 영태를 조지기 위해 마침 직접 한다는 훈이가 딱이었고 확실하게 뒤털없는 보장을 약속해주죠. 훈이는 영태의 욕심 때문에 대기가 이용당했고 대기로 인해 엄마가 죽고 민상과 정화를 생각하면 행여 다시 빵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었죠. 모든 걸 다 잃어서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개들의 도시는 B급 범죄 영화로서 다소 아쉬운 스토리로 보이지만 병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풀 영상으로 보시면 나름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의 병진이 형 지대한 배우와 카지노에서 열연을 펼쳤던 민성욱 배우의 모습에서 영화의 퀄리티를 그나마 한층 올린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토리상 딱히 큰 메시지는 없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세상의 이치라는 해바라기 오태식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영화 개들의 도시였습니다.